저만의 학습 노하우는 책의 원문 그대로를 공책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공부를 하기 전 회독의 목표를 세우고 기본서 맨 앞에 제가 언제 몇 회독을 했는지 꾸준히 기록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충청북도 소방본부 구조 필기 만점 최종 합격자 신서구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심승아 선생님입니다. 제가 주변에 많은 합격생들이 메가소방, 특히나 심승아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합격한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습 시스템입니다. 제가 학원을 다니기 전에 미리 먼저 공부를 해봤는데요. 제 스스로를 통제하는 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학원을 다니며 공부 시간을 지키거나 또는 공부의 집중도를 높여 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율학습을 시간을 통제해주는 것과 주말마다 오는 모의고사, 네, 마지막에는 담임선생님의 지도 등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혼자 공부했을 때는 몇 시간을 공부해야 되는지 제 스스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중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학원에서는 50분 또는 1시간 30분 단위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더 공부의 효율성이 높아졌었습니다. 제가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잘하고 있는가? 스스로의 그 공부 방향성을 잘 몰랐는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제가 틀렸던 부분을 매번 체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답을 확인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과정이 제 공부의 방향성을 높이는 데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제가 늦는 경우에 선생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셔서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연락을 해보고 제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 시간을 잘 지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네, 저는 심승아 선생님의 소방학, 소방관계법규를 수강하였습니다. 네, 선생님의 장점이 정말 많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가독성 좋은 기본서입니다. 제가 선생님 강의를 듣고 타 강의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했는데 결국 필기시험 전까지는 심승아 선생님의 강의와 기본서를 통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선생님의 가독성 좋은 기본서를 통해서 나만의 암기법을 만들거나 스스로 회독하는데 정말 쉬웠습니다. 두 번째는 쉬운 암기법입니다. 제가 유독 어려웠던 과목이 소방관계법규였는데요. 그 법규 내용 안에서도 시설법에서 특정 소방 대상물을 설치하는 시설의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강의를 통해서 숫자를 이용하거나 두 문자를 통해서 암기법을 만들어 주셔서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학원에 들어오기 전에 올인원 기본 과정을 미리 들었었습니다. 제가 한 두 달여 과정에 1회독을 듣고 나서 학원에 들어오게 되어 기출이루공 과정을 들었을 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문제풀이 과정, 실전 난이도 모의고사를 통해서 OMR 마킹이라든가 시간 관리 등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등 실제 시험에 시간 분배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하게 되어 커리큘럼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공책 5권과 연필 9자루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저만의 학습 노하우는 책의 원문 그대로를 공책에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공부를 하기 전 20회독의 목표를 세우고 기본서 맨 앞에 제가 언제 몇 회독을 했는지 꾸준히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독서대에 주마다 모의고사 오답 내용을 작성하여 등원 후 하원 전에 한 번 더 공부하여 부족한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네, 저는 주마다 보는 모의고사가 등수가 많이 오르지 않아서 슬럼프가 온 적이 있습니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주말에는 부족하거나 틀렸던 부분에 위주로 공부를 하고 남은 시간에는 저는 운동을 더 했습니다. 앉아서 공부만 하다 보면 공부의 집중도가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운동을 하게 되면 공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운동 후에는 공부가 더 잘 되었습니다. 제가 공부에 집중이 안 될 때 동기부여 영상을 봤습니다. 특히나 하늘을 감동시켜라 라는 말이 참 와닿는데요. 하늘을 감동시킬 만큼의 노력을 한다면 무엇이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는 말이 저에게 가장 와닿아 책 맨 앞에 써두거나 자기 전 저에게 말하여 멘탈 관리를 하였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저는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6시에 등원을 시작하고 7시에 운동을 시작, 8시에 오전 공부를 시작, 12시엔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까지 점심 운동, 이후에 10시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생활 리듬을 지속 유지하며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고 이러한 리듬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네, 저는 9월부터 체력학원에 수강하여 준비하였습니다. 평소 아침 7시에 헬스장에서 10km 러닝과 스트레칭으로 관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유연성과 제자리 멀리뛰기가 부족하였는데요. 유연성은 필라테스를 통해 많이 늘렸고 제자리 멀리뛰기는 스스로의 영상을 찍어 보완하였습니다. 유튜브에 제자리 멀리뛰기 전문 유튜버가 있는데요. 네, 해당 유튜버한테 직접 영상을 보내서 제가 자세가 정확하게 맞는지 또는 운동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이 좀 잘 되지 않는데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상호 교환을 했습니다. 소방관의 관점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하고 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소방 관련 뉴스를 유튜브, 인스타그램, 소방방재신문을 통해 접하였고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소방체험관, 소방관 기부 마라톤을 참여하며 소방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외에 학원에서 스터디를 구성하여 제 과거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면접을 준비하였습니다. 면접관님께서 저에게 언제 행복했느냐를 좀 많이 물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당황을 했었는데요. 그때 잠시 생각을 가지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저는 제 가족과 아이 그리고 친척들과 지금 현재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 순간이 지금 생각이 나서 그 내용을 좀 답변 드렸더니 면접관님께서도 좀 당황을 했지만 굉장히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제 답변에 만족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후배들에게 가장 해주고 싶은 말은 절실하게 시험을 준비하라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군을 전역하고 금전적 여유가 없었고 저는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플 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저는 자습실에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정말 힘들었지만 나중에 제가 소방관이 되어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수험 생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저만큼의 절실함을 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후배 수험생 분들께서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